팅이 되니까 난좀더 그런 소리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성대에 더좀 데미지는 많이 가겠지만. 나중에 그런 그 쇼츠 게시판 이용해갖고 좀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네. 아까 가성이 아니라 가성틱하게 약간 좀 섞여서 난다는 거지. 하현우님 그 라젠카만 들었을 때도. 손석구님, 이 백상예술대상, 아, 백상 최우수 연기상 후보, 이거 이제 백상 언제예요? 백상 예술대상 후보 엄청 쟁쟁하더만. 그치, 카페 있어? 59회는 언제 하는 거야? 23년에 진행 예정이다.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 쟁쟁하긴 하다, 보니까. 백상.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 후보 라인업 수준. 이제 그 OTT 서비스가 엄청 대중화되고 또 이제 공중파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케이블에서 만드는 거, 그것 이상으로 이제 더 좋은 퀄리티들이 막 OTT에서 쏟아지니까. 유유신 코망이시여, 진소 게이 처리하겠습니다. 퀵뷰가 아이고, 끝났죠. 우리 진서 어서 온나. 진서도 퀵뷰 줄게잉. 퀵뷰 뭐라. 일단은 이번 백상 59회 예술 대상 이제 최우수 연기 그 후보에 들어갈 것 같다. 아, 이제 돼 있는 분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성민. 예. 밥알이 몇 개고, 밥알이 몇 개고. 그리고 수리남 황정민. 너 사탄 들렸어? 카지노 최민식.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근데 송중기님은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왜냐면 이성민님 임팩트가 너무 커갖고 지금도 결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말이 많아. 그앗 씨발 쿰 이거 이 클리셰가 작가들 사이에서 장난칠 때나 하는 그런 클리셰래. 사실은 앗 씨발 쿰 엔딩은 그래서 엔딩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성민님이 여기서 임팩트가 너무 커갖고 극 중에서 송중기님이 조금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예, 그런 느낌. 아직 안 봤어. 스포 신고할 거야. 스포 하시는데. 예, 지금까지 안 보고 뭐 했어요. 예. 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안본 거는. 웃긴 건 나도 안 봤어요. 스포 당해도 별로 화가 안 나. 우리들이 부를 수 이병헌. 아니 난 진짜 이병헌님은, 아난 지금 마음속으로는 진짜 이병헌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드라마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라서 굉장히 휴머니즘 같은 그런 드라마라서 크게 주목은 못 받을 테고, 하지만 이병헌님의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 연기 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예. 이병헌이 받으면은 약간 논란이 생길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들의 블루스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다 챙겨봤기 때문에. 예.
이병헌님이 나와서 와 이병헌 나온다 봐야지 이 정도로 팬은 아니지만 그냥 하도 볼 게 없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항상 그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그거 뜨잖아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딱 켜 그럼 네인 하면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예. 여기 뜨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뜨잖아. 어 시리즈물. 근데 정말 관심이 안 가는데 그나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딱 떠 있더라고. 그래서 어 한번 봐볼까? 그래서 한번 한 편을 봤는데 오 볼만하네. 잔잔하니 볼만하네. 계속 봐야지 하고 끝까지 다 봐버렸지. 그 1,000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난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요약본도 안 봤던 것 같아. 어. 빅마우스. 빅마우스도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 이거는 랄프가 나한테 추천해줬었어. 빅마우스 미쳤다고 재밌다고. 근데 좀 약간 랄프가 좋아하는 거는 좀 뭔가 유치해. 유치하고 또 뭔가 교도소나 랄프가 좋아하는 거 특이 뭐냐면 교도소 그리고 그 학원물 초능력물 이런 거 좋아해. 너무 현실이랑 동떨어진 그런 연출들을 랄프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 나는 좀 보다가 아 교도소에서 이 뭐 빅마우스라는 존재가 엄청난 대단한 존재인데 그걸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 마치 자기가 빅마우스인 것처럼. 근데 사실 빅마우스 하면은 그거야. 그 약간 애니라든지 막 영화에서든지 어? 그분의 이름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분은 그분 이름을 이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공포의 대상이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를 호환 마마 같은 존재야. 볼드모트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한 개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더라고. 볼드모트 아 그러니까 빅마우스 자체가 빅보스야 완전히. 그래서 보는데 한 2화인가 3화까지 보다가 유치해서 때려쳤어요. 예 하차했고요. 받을 확률이 좀 적어 보여요. 라인업들이 너무 쟁쟁하기 때문에.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쇼츠로 많이 봤어. 그 뭐라고 하더라? 야 오빠에서 돈수가 돋겠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봤어. 예. 네. 그 연기 볼 수 그거 있나? 그 쇼츠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찾아드릴게요. 호빠에서 돈 쓰고 돕겠냐 이러던데. 백화점에서. 아 근데 잘하더라 연기를. 아니 나는 이제 사실 범죄도시 2로 손석구님을 손석구님의 연기를 이렇게 접했는데 쇼츠에서는 많이 나오시더만 이거 유행일 때.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 야, 이 호빠에서 술 처먹고 날렸냐? 맞지? 호빠에서 날렸냐? 이렇게 하던데? 너 말이야, 너. 어이. 남자 끼고 공짜로 술 처먹어도 좋았지? 나 봐. 야, 이 호빠에서 술. 멜로도 잘하시더라고. 손석구님이 대박인 게 나는 그 인터뷰에서 좀 아, 있으면 예사롭지 않은 배우다라고 느꼈던 게 그 범죄도시 2에서 그 극중 역할 이름이 뭐였죠? 강해상. 강해상. 강해상 역을 맡을 때 워낙에 이제 그 범죄도시 1에서 장첸의 그 아우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담되시진 않는지 이런 얘기했는데 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예 물론 뭐 근데 저는 이제 강해상은 강해상만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상을 연기할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만 몰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 사실은 너무 그 캐릭터가 장첸 캐릭터가 너무 세잖아. 그래서 워낙 잘된 영화이기도 했고 2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나오고 나니까는 나는 영화 보고 나서 장첸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강해상 캐릭터 자체가. 그런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개성 있게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 포부가 완전 명배우시더라고. 진짜 쇼츠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안 볼게요. 미안해요, 안 볼게요. 예. 근데 이 저기 손석구님이 대박인 게센 역할 그리고 뭐 검사 역할 어떤 역할을 줘도 100%로 제대로 소화해낸대. 그래서 가장 좀 핫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품 몇 개만 더 하면은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 누구지? 그 프로포폴 그저 그분? 그 아씨 하정우님 하정우님 이상일 것 같아 나는 진짜. 필모 조금만 더 채우면은 나는 하정우님 뛰어넘는다고 봐. 왜냐면 목소리 톤도 그렇고 그 연기가 미쳤더만 진짜. 그리고 지금 뭐 카지노에도 나오고 아,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필모 조금 더 좋은 작품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역할들 좀만. 아니, 왜냐면 손석구님 같은 경우는 DP에서 사실 얼굴 처음으로 알리게 된 건데, 예. 아니, 필모 한번 봅시다, 그래요. 예. 아니, 내가 뭐, 무슨, 뭐, 하정우님 후려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몇개안 돼요, 진짜. 몇개안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데뷔작이었어요. 하루 나오는 게 내가 왜 그렇게 따지냐면은 봐봐 뺑반 그 조연 크게 비중 있는 역할들이 아니었고요 범왜야 DP나 이런 거 아예 안 나오네. 아 작품 활동으로 봐야 되나 나오나. 여기 나오네. DP에서 얼굴 알린 게 맞네요 그죠. 예. 그때 조금 비중 있었고 그 다음에는 크게 비중 있는 역할들이 없었는데 이 데이빗 킴 역할도 대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데이빗 킴 연기할 때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의 해방일지에서 확 뜨고 그때 강해상 역할도 나왔었고 또 그쵸? 작품 활동 크게 길게 많이 하지 않았어.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작품마다 연기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해봤자 네다섯 개밖에 못 봤을 것 같아요 손석구님. 예. 그래서 필모를 조금 더 작품성 있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좀더 연기 활동 더 하시면 저는 진짜 하정우님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약간 넘사긴 하네요, 하정우 씨. 하정우님 넘사죠. 하정우님 고트 맞아요. 넘사예요. 근데 손석구님 폼도 미쳤다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건 하나의 어떤 진짜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제 안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안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여자가 주인공인 거를 잘안 봐요. 예, 게임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애초에 여자가 주인공인 것 자체를 제가 안 봐요. 여혐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몰입을 잘 못해요. 제 스스로가. 예,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아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고 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쩔었다. 아 이건 정말 인정이다 했던 게 저는 이제 그 샤를리 스테론의 몬스터. 예, 영화 몬스터. 그리고 이제 외화예요, 외화. 외화고 또 하나의 외화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요거 두 개 작품 정도는 여자가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님이 이제 감독으로 나왔거든요. 감독이고 또 이제 배우도 하시고. 예. 이 두 개 영화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 여자가 주인공이었던 것 중에서 진짜 좀 몰입하고 재밌게 봤다. 박찬욱 감독님 영화. 예. 친절한 금자씨. 예. 요 정도까지는 저는 진짜 좀 재밌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 우영우는 이제 제가 안 봤던 게 이제 저건 다 영화잖아요. 근데 시리즈물이라서 더 안 보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좀 뭐라 해야지 뭔가 쇼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전부 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일부분적인 그런 드라마의 이제 그런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서 자체가 나랑 좀 안 맞다. 예. 내가 뭐 우영우 뭐 안티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때 안 봤던 게 좀 뭔가 정서 자체가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약간 오그라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몰입이 잘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영우를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룹. 슈룹은 좀 이제 브레이킹 배드 이만자. 예, 알겠습니다. 최고 존엄인 거 맞고 고트 맞죠. 브레이킹 배드 부배. 저도 봤기 때문에. 자, 일단 슈룹은 이제 마지막까지 저 봤어요. 봤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 짬짬이 너무 볼 게 없어서 차악으로 선택해서 봤었는데 김혜수님이 연기가 너무 좋았다. 예. 그치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주연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기에는 나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왜냐면 되게 그냥 어설프게 봤어요. 예. 띄엄띄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영우를 안 보고 슈룹을 본 이유는 뭐였냐? 김혜수님 나오는 거라서 봤었죠. 사실 난 이제 우리나라 여자 배우 중에서 배우 원탑 고트 전도연님 김혜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로 약간 그걸 당했죠. 뭐 바이럴 당하고 나서 4화까지인가 이렇게 몰아보기로 보는데 몰아보기는 웬만하면 재밌어요. 왜냐면 그 유튜버가 다 살려. 되게 짤막짤막하게 요약해갖고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예. 막 인상 깊게 보진 않았다. 근데 이건 아예 그냥 그 타질 않았다. 우영우 열차에 아예 그냥 탑승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글로리 송혜교. 최근에 가장 좀 뭐랄까 흐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왕따의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뭐 10년 넘게 막 칼을 갈고 약간 그런 내용의 복수극인데 요건 또 슈룹이랑 같아요. 뭐냐면은 한 편 한 편 안 봐요. 몰아보기로 예, 몰아보기로 요약해 주신 거를 보죠. 예. 근데 그 몰아보기로 이제 보는데도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뭐 고데기 같은 걸로 막 팔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연기하는 것들 그 연기의 이제 악역 분들도 엄청 악랄하고 정말 좀 무서울 정도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글로리 송혜교. 그리고 이제 대행사 이보영 대행사. 근데 이게 사실 더글로리에 대해서 할 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왕따에 대해서 예,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고 하는 거지 사실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더글로리가 아니라 더글록이라 그래갖고 글록 권총 있잖아요. 예. 총기 합법하기 때문에 복수하기까지 18초밖에 안 걸려요. 총 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년이 걸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서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예. 간단하죠. 그냥 총 알 몇 발 채워 넣어서 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니. 예. 이제 대행사 이보영.
그리고 일타 스캔들 이거 이거 아예 안 봤고 요것도 아예 안 봤어요. 예. 전도연님 나오는 거라서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일타 스캔들. 예. 그리고 이제 안나. 우리들의 블루스 김혜자. 우리들의 블루스 그 쇼츠 그 장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랄프 씨? 예. 예. 니 뭐라 캐니? 그 아들 아씨. 김혜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올라나. 내가 쇼츠에서 봤거든. 뭐라 햄시니? 니 뭐라 햄시니? 김혜자 검색해볼게요. 잠깐만. 된장찌개시니요? 밥 차려달라는 거? 아 이거다. 야이 가무사. 야 너는 그만 돈 너네 방지사 다 많아갖고 겨우 이러고 사냐? 그렇게 맞는 말만 주구장창하던 동석띠. 어디가 사람 많았는데. 야 밤새끼야 왜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집안에 있는 금붙 치면 돈 묻지 싹싹 다 날아갔어 그렇게 확 시키면 확 밟아 아우 나 진짜 씨 밟아 죽여버린다 너 밟아 어? 밟아 이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 잠깐만 도둑놈의 새끼? 야 너한테 동쟁이 새끼한테 개패드 처음 맞은 거 그 깨끗했는데 어이 새끼야 그러던 것들 그것도 자식이라고 씨. 야이가 무사 야이가 무사 너네들한테 나한테 칼 안 들고 집에 안 가르고 살아준 것만 듣고 막 지금 무사 야이를 욕했으니 너가 아 이 연기가 정말 김혜자님 예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내 자체에서 예 근데요 저는 이제 이런 쟁쟁한 라인업 중에서도 대상을 받을 분은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성민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드라마 자체가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시청률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웹툰이래 이 소설 원작이고 그 소설을 갖다가 웹툰으로 만들고 그 다음이 이제 드라마화 시킨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 이성민님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황정민님 예 이것도 크거든요. 예 권요한 목사인가? 전요한 목사. 카지노 최민식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가 그렇게 크게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감독이나 제작하는 입장에서 드라마처럼 이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여기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다들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싹 다 힘을 빼고 연기를 하시는 뭔가 약간 생활 연기 같은 느낌의 연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한 편 한 편 다 저도 봤기 때문에. 잘하셨죠. 잘하시고 뭐 그런 거 알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그 애초에 그런 거를 추구를 했을지. 예.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죄다 좀 약간 생활 연기 같은 느낌으로 하시거든요. 예.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서 연기의 어떤 그 결을 봤을 때 저는 이성민님이나 황정민님 두 분 말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분들은 이성민님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슈가 아닌데 뭔가 오슈처럼 해버렸네. 코트야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로 이 정도 라인업은 다시 나오기 힘들겠다. 아니죠. 뭐 돈만 쓰면은 예. 훨씬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유아인님이 좀 문제예요. 유아인님이 지금 이제 2023년에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벌써 지옥 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했던 거 승부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제 실화 그 바둑계에서 네. 이창호 구단 님과 또 그 제자가 나중에 제자가 이제 스승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사자성어로? 예.
둘을 얘기할 때 그걸 제일 많이 하더만. 청출어람. 뭐. 그래서 이제 뭐 승부, 지옥 2, 뭐 다른 작품들도 한두 개 더 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 예. 유아인 첩첩산중 병역특혜 조사해달라고 고발까지.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 유아인이라는 그 배우 자체가 굉장히 좀 암흑기가 찾아왔잖아. 거기에다가 좀 더 어떤 그런 루머가 이제 좀 더 이 배우 이미지가 더 안 좋게 만드는 배우 이미지를 좀 더 퇴색시키는 그런 잡음을 좀 더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걸 뭘로 어떤 증거가 있고 뭘로 조사를 할 거야?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난 이거에. 그러니까 골종량을 어떻게 조사할 거야? 잡음을 계속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유아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대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뭐 몇 없잖아. 유승우, 유아인, 뭐 이승기 그 외에도 좀 몇 분 계시긴 한데 필모 쪽으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 저 나이대 원탑인데. 코트야, 배우들도 언젠간 AI로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박정민님, 유준열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아인님이 좀 더 나는 더 크다고 봐. 더 높다고 봐. 왜냐면 그 버닝에서의 연기가 굉장히 또 임팩트가 있었다. 연기 잘하잖아. 조태호 역할도 미쳤었잖아. 근데 난 지옥 자체가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예. 작년, 재작년 때 한 2년간 넷플릭스에서 재밌었던 작품들 좀 놀아줘. 왜냐면 넷플릭스밖에 안 봐갖고 그나마 이제 카지노 때문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봤던 거지. 넷플릭스가 원탑이잖아. 그쪽 분야에서 뭐 DP, 지옥, 또 뭐였지? 홈 스위트 홈은 게임 이름이지. 스위트 홈, 오징어 게임. 예,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예. 킹덤. 킹덤은 진짜 갓덤이지, 갓덤. 그죠?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초격으로 이제 작품성 좋은 신호탄 같은 역할이었지. 킹덤은 진짜 미쳤다. 넘사기네, 넘사. 심넘사. 그게 외국에서도 킹덤 열풍이 불었었어요. 좀비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비 드라마, 좀비 장르 쪽으로 엄청 외국인들이 치켜세워줬어. 부산행에 이어서 저 조선시대에 이제 좀비라는 게 이제 나타나갖고 외국 감독들이 오히려 후려치기 되는 그런 작품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좀비 매니아들이, 좀비물 매니아들이 평가하기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양 감독들 뭐하냐 이러면서, 원래 오리지널이 서양인데 그치. 좀비도 이제 좀 발전을 많이 했죠. 원래 이제 느릿느릿하게 걸어댕기고 막 왜 이러면서 워킹데드에 나오는 그런 좀비들 마냥, 예, 거의 쪽수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막 뛰어댕기고 나중에 말도 하고 막 무기까지 쓰고 그런 좀비들 막 나오고 그랬잖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좀비물 자체가 이제 좀 지겨워요. 예. 게임에서도 너무 우려먹고 짬비가 좀 지겹다. 예. 제가 지금까지 게임에서 잡은 짬비 수만 해도 한 40만 마리 정도는 될 거예요. 카스 1 그 짬비 때부터 해갖고, 그들이 온다 때부터 해갖고 짬비를 너무 많이 잡았어. 좀 지겹네요 짬비가. 레포드에서 잡았던 짬비만 해도 수천 마리가 될 텐데, 예, 짬비들이 좀 지겹네요. 아, 바이오하자드에서 미친 듯이 잡았지. 근데 그게 또 잘 팔리나 봐, 짬비 나오는 게. 예. 뭔가 그런 크리처물이 재밌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하자드는 나오면 또 하지. 예. 신작 나오면 무조건 한다. 매년마다 캡콤에서 내놓는 그 바이오하자드가 참 재밌어요. 네. 라스트 오브 어스 해볼까요? 진짜? 라스트 오브 어스 그렇게 재밌다던데? 오늘 그러면은 제가 사실 준비한 공포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제껴놓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솔직히 길어야 3-4시간 만에 엔딩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내가 준비한 그 공포게임이 무엇인지. 가라오케. 예, 칠라스 아트. 여기 제작사가 공포게임 명가야. 명가로 떠오르고 있어. 1인 제작사인가 그랬는데, 여태껏 만들어 놓은 그 공포게임들이 특유의 어떤 그 이 사람만의 감성 같은 게 있고, 그래픽도 그렇고, 되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하거든요. 평이 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평도 다 좋아. 뭔가 은유적이고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게임에. 예.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막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해석을 하는 재미도 좀 있는 그런 공포 게임이거든요. 매번 장소가 바뀌어요. 편의점, 카페, 그다음 목욕탕, 그 다음은 이제 가라오케예요. 그 제작자 맞아요. 칠라스 아트. 요런 게임입니다. 네, 요런 게임. 이거 있고 이제 그 라스트 오브 어스도 있는데, 이따가 그럼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 지금 뭐 바로 게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게임 방송할 때는 하고 안 하면 나와 마음들은 좀비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게임 방송 이제 종 게임 할 때는 해놓을 것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닝이죠. 예, 두 시가 다 돼갑니다. 예.
오늘은 좀 이제 오프닝이 좀 길었어요. 예, 원래 수요일은 항상 오프닝이 길죠. 휴방하고 오면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천사체 토크만 하네. 천사체 시청자네요. 그럼 코성렬님은 방송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공헌도도 없고 예, 개 씹 같은 채팅만 하시는데 예, 당신은 이 비비빅 비니로 같은 시청자예요. 예, 알겠죠?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당신한테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런 소비도 안 하고 그저 싫은 말만 내뱉는 저런 시청자들이 참 영향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쌈배한테 피고 이제 슬 이제 저기 할게요, 여러분들. 담배 피울 때 저 가림막 좀 저거 좀 바꾸면 좋겠다. 뭘로요? 흡연 중. 흡연 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드릴게요. 어. 제가 아무래도 이틀 동안 쉬다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 기강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좀 길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쉬다 오면 진짜 개판이에요, 채팅창. 주영이랑 사이 좋아요. 오늘도 주영이 방송 봤는데 나 아까도 아각거리지 마. 진짜 나 그게 제일 역겨워. 아각거리는 거. 헤어졌다고 그 사람의 연이 끊깁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이악 물고 헐리우드 방식 쓴다고. 헐리우드 행동 한다고. 뭐가 헐리우드 행동이야? 아니 참나.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뭐 사귄 사람이랑 다 손절했나요? 행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개보대님 감사합니다. 백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식 쿨남 쿨가이라고 쿨한 게 아니라 예? 가볍게 무시할게요. 자, 비난하지 마시고 예,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슈 시작합니다. 연예인 아이돌 직업이 힘든 이유. 방탄소년단 B씨가 커다란 배를 가지고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뭔 말이야 이게? 아, 미친 소리를 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여자들 기싸움 쇼츠 게시판에 올라온 거네요. 더 예쁘다고. 이모가 더 예쁘다고. 아니야. 아닌데요?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내가 공주야. 내가 더 공주야. 너 키 작잖아. 이거 키 크잖아, 너보다. 키 커야지 공주야, 원래. 그래서 나 공주야. 아니야 아니야. 예술 공주. 나 공주야. 너 예쁜 공주. 어우 순수해. 알겠어? 예술 공주. 예술 공주. 이번엔 조금 더 예쁜 공주. 조금만. 어우 착해. 조금만 이번 더 예쁜 거야 그러면? 알겠어. 고마워. 아 이제 뭐 어떤 영상이든지. 강아지랑 애기들 나오면은 진짜 마음이 이렇게 참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귀엽다. 편의점 갤러리 염글몸. 점장계 이거 뭐냐? 편의점 점장이 놔둔 데스노트인데요. 이게모노. 편의점에서 씻는 손님.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해요? 아 24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롤 휴지 큰 거 사더니 발 받침대로 사용하고. 수건, 치약, 칫솔 사더니 앉아서 머리 감고 수건으로 감싸고 양치질까지 하고. 양치질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고. 새로 들어온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화들짝 놀라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런 눈빛으로 알바생을 봤다고. 화장실 키 달라고 하고 나서 40분 동안 안 돌아왔다고. 씻고 와서 1시간 동안 죽치고 있다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해서 카카오 택시 불러주고 내보냈다고. 진짜 많은 빌런들이 오네. 입결과 동시에 아다 거하게 됐습니다. 아이구야. 편의점 갤러리가 이제 그 알바를 하면서 그런 애환을 담은 그런 짤들이 많이 올라오네. 뭘 돌렸길래 이렇게 기름 범벅이 됐지? 커피구나. 커피죠 이거. 커피 터졌네. 아 밀봉돼 있던 커피를 전자레인지 같은데 돌린 건가? 아니구나. 이거 저기네. 기름이네. 기름기네. 기름기. 그 저기 본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튀김기. 실시간 편풍이 테러당했다. 냄새 존나 나길래 기웃거리다가 구석에 있던 거 발견했다. 내용물은 생략한다. 기저귀. 애기 똥기저귀를. 세상에. 아이씨.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미개한 사람도 진짜 많다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 한국 사람들 10억 명이 모이면 그게 중국이다 이러면서. 수준 대가리 낮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어떤 새끼가 국밥을 노상 까서 먹고 갔냐. 편의점 앞에다가 국밥 시켜갖고 국밥 먹고 갔네. 대단하다. 이거 배달해주는 것도 더 웃기다. 씨바 이 새끼 뭐야. 취객 할아버지 들어왔네. 연행 엔딩. 올려라. 아이고야. 화장실 그 소변기 위에 이게 열려갖고 이거 누가 몽키스패나 갖다 열지 않는 이상 이게 뚫리기 힘든데. 야 편의점 갤러리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제목 자체가 좆됐다예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 보드카 한 병을 100원으로만 결제하는 새끼가 세상에 어딨어 씨발. 이렇게 주면 또 일일이 또 세야 되잖아. 점주야 씨발아. 와 나 힘들어 족같은 새끼야.
이제 저온 다 하고 상온 다 반했다고 씨발아 적당히 시켜라 시급을 올려주던가 주휴 수당이라도 줘이 씨발 새끼야. 어 이거 추놈 아렵겠다. 이 정도의 노동량이면은 어 추놈 아렵지. 아이구야 이건 뭐임. 셀렉션은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셀렉션 아이스크림인데 여기다가 놔뒀네. 다 녹잖아 이러면. 실온 아이스크림 녹아가지고 밑에 흘러나온 거 봐. 와 이거 어떻게 치워. 현붕에 해보신 분들은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극공감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겠네. 와 와 이게 최강인데? 하씨 이거 어떻게 치워 세상에. 편계에서 난 제일 재밌었던 글이 코트야 사장님 내 아이입니다. 참새 잡아가지고 좋은 어 편의점 그 참새 잡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산하겠다고 어 존나 웃겼던 것 같아. 아 이건 참새가 들어온 거구나. 이건 귀엽네. 아 비둘기구나.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들어와갖고 계산을 비둘기 잡아갖고 무슨 바람에 나라냐고. 일단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런 그 복장 같은 게 또 있어. 이 조끼 같은 이 복장에다가 어 경계해야 되는. 땅콩이랑 이 마른 안주들 갖다가 소주 사려는데 돈 없다고 이걸로 안 되냐고 하네. 참 씨발. 비둘기 잡았고 물물 교환하고 와 진짜. 재미로 보는 아프리카 트위치 연령대 성별 카테고리 분포도. 아프리카는 확실히 남초 플랫폼이네. 그죠? 85.79%. 빅데이터 같은데? 주요 연령층이 이제 25세에서 34살. 주요 카테고리는 성인 방송. 코트야. 여자 중 절반은 엄마 아이들. 트위치는 좀 더 여자가 더 많네요. 어, 여자 20%, 남자. 근데 확실히 인방은 이제 남성 전유물인 것 같아. 확실히. 방송인들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BJ 스트리머 할 거 없이. 주요 연령층이 18에서 24살. 주요 카테고리는 콘솔 게임. 인방 보는 사람들 남녀 성비는 다 비슷하다. 여자는 인방 자체를 잘 안 보는구나. 여자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예, 젊은 여자들이 좀 유튜브나 드라마, OTT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의학이 진짜 놀라운 이유. 두 팔이 없는 사람한테 두 팔을 달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고를 당해갖고 팔이 절단 났어. 그러면 그 절단 난 거를 수술할 때 이렇게 연결해준대. 개방을 해갖고 절개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뼈 연결을 시키고, 의느님이 왜 의느님인지 알 수 있는 짤이 아닐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 대단하지 않아? 의느님들. 그 의사는 확실히 진짜 돈 많이 버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의느님. 박살난 얼굴도 퍼즐 맞추듯이 짜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뱃속에 6개월 차 태아한테 종양이 생기면은 아이를 꺼내갖고 수술하고 다시 뱃속에서 넣어, 다 자랄 때 또 이렇게 넣어준다고. 와, 12주를 맞아 채우고 나올 수 있게끔 잠깐 꺼내갖고 종양 제거해주고 다시 넣어준다는 거야. 미쳤다. 의학기술 대박 아닙니까 진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몸에서 털 좀 나게 하는 건 아직도 실현이 불가한 공상의 영역임. 머리 털린 거 이게 탈모인들한테는 이게 의술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거지. 탈모는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다. 머리털이 다시 나는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랑 똑같다고 한다고. 진짜 탈모는 신의 영역이구나. 한국만 호구로 취급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리를 할 때 그 수리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배라고. 미국에 비해서 또 이만큼 비싸요. 미쳤다. 아이패드 프로 11 3세대는 미국은 20%, 한국은 40%. 배터리 교체 비용이 10만원은 선 넘은 것 같다. 예약도 대부분이 마감이 되고. 그래도 애플 쓰실 거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해운대에 새우깡 들고 가면 생기는 일. 야, 이분은 페이스북을 갖다가 볼게요 그냥. 예. 미쳤다. 갈매기 미쳤다. 거의 드루이드네. 와, 광역기 지린다.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없네 얘네들이. 미쳤다. 정말 나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다. 크로마키를 칠까요? 크로마키 치죠? 네. 크로마키 잠깐 칠게요 여러분들. 크로마키를 좀 치고 조심조심. 좋다. 코트야, 이 갈매기는 몇 소주인가요? 몰라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 스팸 김치찌개 나라면은. 닭갈비 안에 있는 넓적당면. 떡볶이 양념이 묻은 야끼만두. 두레국수. 차돌박이. 평양냉면. 집밥 먹을래요.
연예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하정우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세트. 죽기 전에 코트야. 난 철학적으로 피카츄 돈가스. 왜 그게 철학적인데요? 저는 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뭐 먹는 게 좋을까? 저는 삼계탕 먹고 싶네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난 삼계탕. 호그와트 레거시 핑률 최가 기사 최하 기숙사. 지금 호그와트 엄청 인기 많죠. 예. 뭐야? 레번클로가 가장 적네. 헐. 핑률 최하 기숙사라고. 그러니까 레번클로가 나는 내가 그 레번클로 들어갈 때 제가 왜 거기 배정이 됐냐면은 그 랄프가 주었던 그 링크로 해가지고 다 검사를 했어요. 예. 기숙사 배정하는 그 MBTI 검사 같은 게 있어요. 게임 말고 외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되게 철저하게 검사를 했는데 저는 레번클로 떴어요. 그래서 난 되게 지적이고 그런 멋진 곳인 줄 알았어. 이제 해리포터 세계관을 안 봤기 때문에. 예. 레번클로 상징 동물은 독수리, 지혜, 지능, 창의, 개성. 이게 떠가지고 난 되게 똑똑하고 약간 뭔가 냉철하면서 똑똑한 그런 정말 사회에서 따지면 약간 의사나 뭐 검사나 약간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똑똑한 고 직적인 어떤 영역 교수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찐따들만 가는 곳이 레번클로라더만요. 예. 서양에서 레번클로의 이미지는 이런 거래. 심너드. 넌 내가 누군지 모르지? 학교 애들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는 제노비아 노크라고 해. 그리핀도르 본작 주인공 기숙사 슬리데린 빌런 기숙사 초록색 옷 색감이 좋음. 이번 작에선 대놓고 금지된 저지를 쓸 수 있으므로 컨셉에 더 잘 맞음. 후플후프 노란색 옷 색감이 좋음. 레번클로 무존재감 파란색도 생각보다 밍밍함. 내가 레번클로로 시작해서 지금 후회 중임. 그저 레잠노 제 캐릭터네요. 태훈윤이거든요. 태훈윤. 어쩌다 이런 이딴 취급을 받게 됐지? 존재감 없는. 예. 아 후회되네. 레번클로 들어간 거. 근데 내라 나랑 성향이 맞다고 했으니까.